예. 문이 왕자, 문이 왕자, 문이 플러스 왕자, 문이 플러스 왕자입니다. 그래서 바다, 대양. 바다, 대양이라는 뜻이죠. sea는 바다. 바다. 오션은 대양. 자, 시노 코리안. 대자, 큰 대자, 여기 조금 더 나가야 되죠. 이렇게 물수자에 양양자 대양,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양, 오션 대양, 바다 씨, 무늬 왕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늬가 뭡니까? 무늬가 뭡니까? 물이 아닙니까? 물, 무늬, 워터. water. 그래서 문이 왕자라는 말은 물이 많다라는 뜻이죠. 많다. 그래서 이또 왕자라는 말을 우리가 또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코리아 말로 왕창이란 말이 있거든요. 왕창. 왕창 그죠? quite a few. 꽤 약간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래서 돈을 왕창 쓰다. example 돈을 왕창 쓰다. 왕창. 한국말 코리아는 왕창 앙 이게 지금 들어갔고, 라코타는 왕자 왕자 지금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그래서 sea, ocean 이런 뜻이 됐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늬가 물이 왕자, quite a few, 왕자, 물이 왕자, 물이 왕창, 물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다지요, 그죠? 물이 왕창.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말이 이제 물이 많다. 물이 많은 곳은 바다니까, 그죠? 물이 많다. 물이 많다. 문이 왕자. 문이 왕자. 물이 왕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코타하고 코리아가 비슷한 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것입니다.